자, 아이디어 뱅크님 질문입니다. 설날이라고 로또를 사는 남편과 싸웠습니다. 저희 남편이 복권에 희망을 거는 게 싫었거든요. 근데 우리 남편은 너무 좋아하네요. 혹시 우리 유키스 멤버들도 복권을 사본 적이 있는지, 그리고 만약에 10억 원이 당첨이 된다면 뭘 하시겠어요? 네. 전 이런 생각 수현 씨, 네. 아, 첫 번째로. 왜냐면요, 그러니까 괜한 좀 기대를 해요. 그냥 복권 이제 숫자 맞추는 복권 있잖아요. 그걸 그냥 5천 원짜리, 1천 원짜리 하나 사서 근데 이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. 이제 얼마 안 하면 혼자 막 버스 타다가도 막 생각을 해요. 아, 만약에 되면은 엄마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막 그런 생각도 하고요. 와, 되면은 나 자동차도 사야지 막 그런 생각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. 그러고도 많이 남겠네요. 네. 예. 한참 남는데요. 아, 네. 남나요? 그럼 놔줘야지. 아, 자동차를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, 그러면. 아, 그거? 네. 그렇군요. 네, 잘해. 아무튼, 어때요? 또 다른 분들은 어때요? 10억 원이 당첨이 된다면. 10억이 당첨된다면 우선 기범 씨는 네.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10억 갖고 뭐 기부를 아니 이 사람들 저 왜 이러죠 오늘 저 한 달에 한 8만 원 받아요. 농담이고요. 저 복권 여러 번 해본 적 있었어요. 네. 근데 자주는 안 하는데 정말 꿈에서 숫자를 너무 본 거예요. 확실하게. 네. 정말 숫자가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건 정말 대박이다. 나도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. 이것을 이제 이 기나긴 인생을 살 때가 됐다. 됐다. 그래서 이제 복권을 샀어요. 정확히 해서 딱 일주일 기다려서 이제 맞춰봤어요. 한 세 개 맞더라고요. 다 찢어버렸어요. 그 다음부터 안 해요. 저도 한 두 번 사본 적이 있거든요. 예전에 사본 적이 있는데 네. 복권이 그러니까 그 숫자 그게 뭐 이슈가 됐었잖아요. 예전에 네, 네.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같이 산 적이 있어요. 근데 그 전에도 뭔가 이렇게 동전으로 이렇게 끊는 네, 거예요. 숫자 맞춰서. 심지어는 팬 여러분들이 복권을 엄청 이렇게 많이 그런 선물 받은 적 있죠. 네, 복권 받은 복권을 엄청 많이 보내준 적이 있는데 그게 한 50장에 100장이 됐었어요.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그때 500원이었거든요, 그게. 근데 똑같은 500원 당첨 제일 낮은 게 두 개였고 그 위에 게 1,000원이었고 그렇게 세 개 됐던 것 같아요. 정말 잘 안 된 거예요. 대박 나셨네요. 대박이 2,000원이야. 2,000원. 2,000원. 근데 복권은 그때 그 구지사님이 같이 끌었대요. 그럼 뭐 또 얘기를 해달래 또. 뭐 또 방송 한번 이렇게. 아유. 회의하고 계세요. 저러신 분이 아닌데. 저희 팬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구지사님이 누군지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. 유명해하셨어요. 팬도 있었어요 그때. 저희 팬분 중에서 구슬장님 팬이 있으셨어요. 지금 지금은 이제 구슬장님께서는 네. 좀 이제 좀 많이 직책이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그렇죠. 이제 항상 과묵하게 계시는데 네. 옛날에 안 그랬어요. 좀 색다른 좀 색다른 모습이죠. 네. 참 그렇네요. 오랜만에 보니까 참 좋고 우리 유키스 분들도 TV로만 이렇게 보다가 실제로 또 보니까 참 너무 참 풋풋하고 해맑고 참 귀엽고 좋네요 진짜. 저희도 너무 좋아요. 후광이 이렇게 딱 옆에 빛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진짜. 빛은 여기 불빛 때문에 네, 위에 형광등 때문에 그렇습니다. 기름에 반사해서 그래요. 자, 또 아이디 곶감님. 유키스 오빠들의 파워풀하고 열정적인 무대를 보면 가끔 춤추다가 다치진 않을지 걱정이 되는데 연습 중에 부상을 당한 적도 있는지, 그리고 무대에서 뭐 실수한 에피소드 같은 거 있는지, 동호 씨가 한번 얘기를 좀, 아니면 그 다른 촬영 때도, 예, 괜찮으니까. 글쎄요, 저는 이제 야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, 네. 야구가 또 좀 은근히 위험한 운동이에요. 이렇게 공이 좀 딱딱하고 그래서, 항상 집중을 해야 되는데, 집중을 안 하다 보면 공에 맞으면 되게 큰 부상을 입거든요. 그래서 아직까지 다행히 저는 그렇게 큰 부상을 당한 적이 없는데, 뭐 야구단 멤버 형들은 공에 맞아서 막, 입술도 찢어지시고 하시더라고요. 네. 그런 거 보고 더 긴장을 하고 또 그 무대 위에서는 저희가 연습할 때 조금 다치죠. 뭐 이렇게 발목이 삐끗하다던가 뭐 어깨가 살짝 빠진다던가 이런 건 있었는데 살짝 동호군이 수현입니다. 동호군이 기억을 못 하네요. 네. 무대 위에서 이제 거기 엄청 추운 무대였어요. 그러니까 스키장에서 하는 무대였는데 동호군이 갑자기 이제 춤을 안무를 틀려서 이제 마이크 손을 찍었는데 손에 피가 막 지금 이렇게 많이 났었어요. 왜요? 그래서 동호군이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. 아직도 여기 상처가 이렇게 세고 있는데 나 있는데 너무 추워서 이게 뭐
끊긴 거예요, 그러면? 그러니까 마이크 거예요? 찍혀서 이게 아... 타닥타닥 찍혀서. 손은 왜 떠세요? 이게. 아, 수전증 때문에. 아, 수전증. 당황했어요. 너무 손을 떠셔서. 이게 네, 수전증이 네. 너무 심해가지고. 아, 너무 추워서 그 집중이 잘 안 됐었어요. 예. 아, 근데 정말로 눈 오거나 뭐 비 오거나 할 때는 진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네. 무대가 되게 높은 무대도 많고 또 이 좀 약간 여러 가지 안전하지만 물론 안전하지만 조금 약간 사고가 날 확률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조심.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항상 네. 건강하게 네. 계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앞으로 그 이제 해외 활동 계획도 물론 있으시죠? 네. 저희가 우선 정규 1집 빙글빙글 타이틀곡으로 네. 이제 4월 달까지는 국내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4월이나 늦어도 5월 안에 이제 네. 아시아 투어를 시작할 예정이에요. 네. 그래서 한 8개국 정도 저희가 8개국 돌 예정입니다. 와. 멤버들이 외국어를 잘하는 게 참 그때 참 효과적으로 네. 발휘가 되겠군요. 되게 친근하게 받아들이시죠. 네, 알겠습니다. 아무튼 그 여러분들 항상 그 활동 하실 때 건강 조심하시고 네. 그리고 우리 항상 저희도 또 지켜보는 팬 입장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 네, 그리고 구실장님한테 또 맛있는 거 많이 사달라고 하면은 또 저분 기분 팔아서 한번 좀 가끔 칭찬에 약하시더라고요. 약해요, 그게. 아. 음식을 너무 잘생기셨어요. 참고로 저희 구실장님께서 저희 신발을 구실장님 사비로 이제 저희 신발을 전부 사주신 적이 있어서 그만해요. 말하고 너무 좋아하시네요. 알겠습니다. 자, 마지막 곡으로 그 뭐라고 네. 라는 노래를 들을 텐데 어떤 노래 제목이 특이하네요. 뭐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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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제 타이틀곡과 이제 빙글빙글과 싸웠던 노래인데요. 정말 좋습니다. 되게 강렬하고 뭐라고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. 네. 뭐라고? 네가 나한테 뭐 나한테 뭐라고? 아, 여러분들 네가 나한테 뭐냐고 이게 진짜, 진짜 뭐냐고? 아, 진정하시고요. 아, 죄송해요. 김범 씨 그래요. 자, 아무튼 그 우리 네, 활동 지켜보겠습니다. 앞으로 왕성 활동 부탁드리겠고요. 자, 노래 틀어드리면서 우리 다섯 분과는 다음에 또 만날 약속을 하면서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. 또 건강 조심하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너무 잘생기셨어요. 아이고 참. 어, 아동 떨려요. 참. 형 닮은 아들 날 거예요. 아유 참, 네, 그래요. 참, 참 제대하면은 예, 바보. 아 진짜. 네. 연락처. 예, 알겠습니다. 전화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. 아, 그래요. 자, 아무튼 노래 틀어드리면서 다음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조심히 들어가십시오. 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